자, 봅시다. 221번. 자, 2차 방식의 두 근을 코사인하고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자, 이놈부터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자, 4x제곱 인수분해하면요. 2x, 2x. 그리고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하면은 2 루트 3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식은 2x 플러스 루트 3에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또는 x는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코사인이고 둘 중에 하나는 사인인데 문제에서 지금 얘가 2, 4원면 안에 있는 각이에요. 2, 4원면 안에 있는 각은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요 놈이 사인이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 뭐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때 세타값 구하래요.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는요, 30도 맞죠? 그리고 150도 그러니까 6분의 5 파야 되겠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는 30도 그러니까 아 세타는 6분의 5 파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 2, 4원면 각 안에서 코사인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5 파입니다. 자, 222번. fx를 코사인 x, gx를 사인 x라 하는데 합성함수죠. 자, 역함수입니다. g 인버스 fx가 6분의 파이라는 말은 자, 원함수로 돌리면 g 6분의 파이가 뭐다? fx다 이 말이죠. 자, 근데 g 6분의 파이는 여기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거든. 맞지?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말은 fx가 2분의 1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래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기 위한 x의 값을 정하라 이 말이고, 자, 여기서 코사인 그래프는요, 코사인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십시다. 자, 마이너스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1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맞죠? 당연히 여기 밑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지만 우리는 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얘 뭘 구하라?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구하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 된다? 3분의 파이다. 당연히 대칭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방정식인데요. 사인에 2분의 파이 나오겠지. 요것도 바로 바꿉시다. 2분의 파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코사인으로 바뀌죠. 맞지? 그리고 얘는 2, 4원면 각이기 때문에 부호도 플러스예요. 그리고 얘는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죠. 일단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x고요. 파이 마이너스 x라는 말은 2, 4원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되네요. 계산하면 1 나온다. 이 말은 2 코사인 x가 1이란 말이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답은 0, 저 범위는 0하고 2파이 사이기 때문에 자, 뭐 쌤 여기를 1이라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 하면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프 그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자, 일단은 문제에서 언급되는 거지만 얘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 라인이란 말이야. 그럼 나오는 값이 딱 두 개 있죠. 당연히 코사인이 1, 4원면에서 각만 푼다면 얘는 3분의 파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파이기 때문에 요 놈이 2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3분의 파이만큼 빠진 거죠. 요 길이가 3분의 파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 따라서 얘는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 근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를 더한 거고 3분의 6파이. 답은 2파이가 되겠죠. 4번입니다. 224번. 0부터 파이까지라는 범위 안에서 탄젠트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어요. 자, 탄젠트 제곱을 뭐 치환해도 되고요. 탄젠트를 치환합시다. 탄젠트 x를 쌤이 a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루트 3이 0과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할게 바로 되겠죠. 자, a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얘가 0과 작다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아요. 자, 이 범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탄젠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되 루트 3보다는 작아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예요. 자, 탄젠트는 전분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잘 봐. 마이너스 1이에요.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요죠. a에 해당하는 해랑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루트 3 사이이기 때문에요. 루트 3은 이 정도에다 치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 포함하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런 내용이에요. 범위를 찾으라 하면 여기 나오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 범위만 찾는다면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대. 자, 탄젠트가 루트 3 나오는 건데 60도예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까지. 그럼 3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죠. 맞죠? 3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 다시. 탄젠트가 1이 되는 지점은 45도인데, 45도는, 2, 4분의 했으니까, 4분의 3파이. 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4분의 3파이보다는 크대. 오늘 파이보다는 작거나 원래는 같아야 되지만 문제에서 범위가 같다가 없어요. 파이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요 범위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자 3분의 2파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3분의 2파이는 0.6 정도 나오는 놈인데 얘는 0.7 여기는 0.3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25번.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2 코사인 x 더하기 3 탄젠트 x를 구하라. 자, 일단 2 코사인 x 더하기 3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꿔서 정리할 수 있고요. 양변의 사인 x를 곱합니다. 자, 어차피 뭐 정리될 거지만 양변의 코사인 x 곱해야 되겠네요. 코사인 x 곱하면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sin x 는 0이죠. 됩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분모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cosin x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을 곱한 겁니다. 자, 그리고 2 cosin 제곱 플러스 3 sin x는 0인데 cosin이랑 sin이 같이 나오면 cosin을 sin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 sin 제곱 x 플러스 3 sin x 선정이고 자 정리할게요. 2 sin 제곱 x 마이너스 3 sin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마이너스 1 곱했습니다. 뭐 쌤 치약 안 해도 되죠. 이거 인수분해 그냥 합니다. 2 sin x sin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sin x가 얼마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sin x는 얼마이구나 2이구나 여기까지 나와. 맞아요. 자, 일단 sin x가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sin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만 찾자. sin은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근데 마이너스 2, 여기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언급하는 라인은 요 라인일 거고 여기일 때요 x 값
여기일 때 요 x 값만 찾아보면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래프에서는 1, 4, 5명부터 찾아라 했죠. 사인이 2분의 1 되려고 하면 4분의 파야. 그러면 여기서 4분의 파이 하면 여기 2분의 1 되는 뭔가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얘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4분의 파이, 이쪽에서도 4분의 파이, 맞죠? 그러면 요게 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파이 가면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5파이입니다.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맞니?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게 4분의 파이면 여기도 4분의 파이 되는 지점이 2분의 1, 여기도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파이. 어차피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더하고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고 한값 두 마리가 나오고 요거 두 개 더하래. 더하래기 때문에 4분의 12파이가 되고 깔끔하게 적으면 답은 3파이가 되겠네. 자, 226번. 이 절대값 sin x는 루트 2야. 자, 요거 그대로 계속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sin x는 2분의 루트 2죠. 우리 절대값 sin x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맞죠? 자, 범위가 지금 4파이 각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얘가 4파이고요, 얘가 3파이고요, 얘가 2파이고요, 얘가 파이입니다. 자,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 근데 이게 절대값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여기 1이라면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절대값 sin x는 앞에서 배웠듯이 주기가 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나오죠. 뭐 딴 거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얘가 2분의 루트 2에 2분의 루트 2가 대충 뭐 요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뭐 2분의 루트 2다 요 점이다. 지금 어차피 라인은 요렇게 맞춰지는 거고 나올 수 있는 점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8개입니다. 자, 227번 sin 2파이 x입니다. 일단 내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sin 2파이 x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기는 원래는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약분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4가 되죠. 자, 이놈의 주기가 4예요. 그러면 C와 E의 값도 4 차이 나고 A와 C의 값도 4 차이, 그 다음에 B, D, F도 전부 다 4 차이씩 나겠죠. 요 정도는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C와 D만 알면 되죠. 문제에서 Y는 2분의 1가의 교점이에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2분의 파이 X는 1, 4음면 가게수만 본다면 1, 4음면 가게수만 본다면 사인이 2분의 1 하려고 그러면 6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고요.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X는 3분의 1이죠. 맞죠? 자, X는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주기가 아까 내가 4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요 길이가 얼마 차이 난다? 3분의 1 차이 난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러면 자, 주기는 4에요. 여기까지 이게 4란 말이야. 지금 요점 좌표가 4인데요. C, E 아닙니다. 요점 엑셀, X 추가하고 만나는 엑셀펜 4인데 자, 그럼 여기에 2가 되겠죠. 그럼 2에서 3분의 1 빼면 D의 좌표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5가 되죠. 맞죠? 실제로 다 끝났어요. 다시 자, 요 길이가 3분의 1이면 요것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되는 지점이 전부 다 뭐다? 2분의 1 되는 지점이다. 당연히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위에 있으면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끝나버려요. 자, 보세요. C가 지금 C가 3분의 1이면요 A는 같은 주기에 걸쳐있는 A는 3분의 1에서 4 뺀 놈이에요. 왼쪽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E는요 3분의 1에서 4 더한 놈이죠. 그 다음 D가 지금 얼마예요? 3분의 5였죠. 맞지? 요거 딱 반이 2였고 요게 3분의 1 빼니까 3분의 5 나와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B는 또 3분의 5에서 4 뺀 놈이고 F는 3분의 5에서 4 더한 놈이죠. 자, 이럴 때 이 문제에서 얘들 전부 다 더하래. 전부 다 더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다 더하면 3분의 1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5도 3개만 남았다. 계산해서 1 더하기 5 답은 6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주기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228번 봅니다.
자,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안에서 요거 뭐 바로 되죠.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죠.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나타내 보면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 2파이고요. 요거 2파이죠. 자, 코사인은 요거 1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얘가 2분의 1보다 작대요. 그럼 2분의 1 되는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2분의 1 되는 라인은 여기와 여기죠. 맞죠? 당연히 비어져야 됩니다. 작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요. 동그라미, 비어진 동그라미. 자, 이렇게 비어져 있고 요거는 다 돼요. 2분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값,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값만 구하는데 항상 1싸움의 기준으로 잡았죠. 코사인이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60도, 60도가 3분의 파이니까 요 점에 잡혀는 3분의 파이 맞죠? 그럼 요 점에 잡혀서도 3분의 파이 빼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3분의 5파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x는 3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요거 첫 번째 식이었다 가정하고 제가 두 번째 식 정리합니다. 두 번째 식은요.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요. 자,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그리면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문제에서 어차피 얘도 파이고 얘도 2파이고 사인은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지만 그래프 모양이 코사인과 약간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럴 때 문제에서 오면 얘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 이 지점이거든. 그러면 요 지점 맞나? 요 지점이 얼마야?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죠. 코사인은 6분의 파입니다. 자, 커다니까 여기도 비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라인 맞춰서 똑같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이쪽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6분의 파이 빼주면 되죠. 그럼 얘는 6분의 5파이 됩니까?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x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되 6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요.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연립이죠. 갈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따라서 공통인 연립과 하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공통인 범위는 3분의 파이입니다. 맞죠? 공통 범위는 모르겠어요.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3분의 파이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중에서는 6분의 5파이가 더 작죠. 자, 그래서 6분의 5파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해는 x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아, 알파는 3분의 1이고 3분의 1파이고 베타는 6분의 5파이구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6분의 2, 6분의 5니까 6분의 7파이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사인 6분의 7파이고요 얘는 사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죠. 맞지? 그러면 사인 어차피 3, 4음인데 그대로 사인으로 나오고 3, 4음에서 마이너스 나오고 6분의 파이잖아. 맞죠? 사인은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열리 두 동씩 썼고 근데 배운 내용이 많은 걸 써먹은 거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229번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죠. 절대값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코사인 x가 높은 지점만 찾아주면 되는데 현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절대값이 0보다 크니 작으니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그래프로 바로 갑니다. 자, 그래프로 바로 가버리면 어차피 범위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8 여기가 플러스 2분의 8 그리고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절대값 sinx입니다. 절대값 sinx의 그래프는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sinx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지만 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되죠. 왜? 아래쪽으로 내려올 일이 없죠. 원래는 밑으로 있어야 되지만 절대값이니까. 자, 이게 절대값 sin x. 그 다음에 cosine x. cosine x는요, 위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맞죠? 마찬가지 cosine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됐습니까?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코사인, 그러니까 빨간색인 그래프가 주황색인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물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EX의 값이랑 여기 나오는 E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때는 빨간색의 그래프가 주황색의 그래프보다 높으니까. 그럼 빨간색의 그래프를 구합시다. 빨간색의 그래프는 코사인과 고점은 코사인과 사인의 그래프의 교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4분의 8가 되겠죠. 당연히 좌우대칭 마이너스 4분의 8입니다. 그러면 답은 끝났죠? x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8보다는 크대, 4분의 8보다는 작다. 요 범위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빨간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x를 구하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그래프가 주황색보다 높은 부분 마이너스 4분의 8보다 크고 4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230번 봅니다. 그냥 부등식이죠. 자, 부등식 푸는데 자, 여기 나오는 거 1번에 보면요. 2분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쌤이 그냥 t라고 둡시다. 그럼 t 안 하면 범위만 좀 정해주면 되죠. 자, 범위 구합시다. x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예요. 여기 2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x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그럼 6분의 파이 되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3분의 파이 더하면 6분의 3 6분의 2니까 6분의 5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내가 치안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t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6분의 5파이 맞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sin x, sin t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아라. 그때 t의 범위는 얘다. 그래프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자, sin은 원래는 이쪽 왼쪽도 더 가야 되겠죠. 자, sin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면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여기는 색칠하고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색칠하고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두 부분이네요. 어차피 범위가 양쪽으로 나왔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6분의 8 음수 쪽은 안 나오죠. 이해됩니까? 여기는 x값만 구합시다.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는 6분의 8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6분의 8.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6분의 5파이겠죠. 맞죠? 그 다음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60도니까 3분의 8이죠. 그럼 요 지점은 당연히 3분의 2파이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쌤 범위가 딱 적어보면 답은 두 가지 나오죠. t의 값은 뭐보다는 크대? 6분의 8보다는 크대?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또는 t의 값은 3분의 2파이보다는 크대? 뭐보다는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맞죠? 자, 나는 x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t를 다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거꾸로 갑시다. t가 3분의 파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 이거 풀었다. 요렇게 나옵니다. 2분의 x 하기 3분의 파이인데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뺄까요? 여기 3분의 파이 빼고 여기도 3분의 파이 뺄게요. 자, 여기는 6분의 파이 빼기 6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맞죠? 3분의 파이 빼면 2분의 x 됩니다. 그리고 얘는 0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x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파이 되죠. 또 얘는요 3분의 파이 빼면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2파이 뺐기 때문에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맞니? 이제 양변에 2 곱하자. x는 뭐보다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됩니까? 맞죠? 2 곱하면 여기 0 되죠. 또는 여기 2 곱하면요 3분의 2파이 되죠. 그리고 얘는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데 어차피 내가 더한 거는 구한 건 여기까지지만 실제로 파이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갔다는 빼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는 빼야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또는 3분의 2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자, 요게 두번 빼야 됩니다. 얘 때문에.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이.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2 코사인 제곱에. 자, 이따 요거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쌤, 우리가 배울 때는 2분의 파이나 파이. 그러니까 90도나 180도 이런 걸로 언급했는데. 얘는 3분의 파이 60도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 못 빼내잖아요. 맞아요. 못 빼냅니다. 못 빼내는데 치안을 한번 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이놈과 이놈의 차이가 또 뭐가 돼버리면 90도나 180도 차이라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이놈을 t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요.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맞지? 여기에서 90도 더하면 60에서 마이너스 60에 90도 하면 플러스 30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t라 하면 얘는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내가 뭐라 했다? t라고 나와버렸어요. 됐죠? 이렇게 돼버리면 식 자체가 2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돼버리죠?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t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요게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일단 범위도 구해봅시다. 쌤 범위 한번 구해볼게요. 세타는 0하고 2파이 사야 돼요. 그러면 세타에서 3분의 파이 뺀 놈은 자 원래 0에서도 3분의 파이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2파이에서도 뭐 빼야 돼요? 자 이거 갖다 있겠네요. 자 2파이에서도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예요. 당연히 뭐 그래프 그래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자 일단 식부터 계속 정리합니다. 식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 얘 정리합시다. 2분의 파이 붙으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러면 사인 t 그리고 얘는 지금 S사원면이에요. 90도에다가 조금 더 가면 2사원면. 2사원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 안까지 해버렸죠 내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정리해야 되죠. 자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니까 얘를 또 사인에 대한 형태로 바꿔버리면 자 2-2sin 제곱 t 플러스 sin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개수형량 비교형 할게요. 2sin 제곱 t 마이너스 sin t 자 여러분 둘이 붙으면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됩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지? 인수분해까지 해버릴게요. 자 2sin t 그리고 sin t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sin t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다 라는 거죠. sin t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나타나는 t에 대한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일단은 그래프는 그려놓고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하나 있으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나겠죠. 내가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겠죠. 범위가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일단 사인에도 마이너스는 플러스 일단 2분의 1 되는 지점부터 찾는다면 2분의 1 되는 지점은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갔으니까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얘는요 0에서 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 범위를 잘 봐야 되는 게 문제의 범위가 3분의 5파이잖아. 얘는 6분의 10파이죠. 이거 얘 범위 안에 6분의 11파이 없어요. 왜? 범위가 지금 이렇게 잘려버리거든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쪽은 내가 실을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분의 파이는 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범위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어차피 위로는 계산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안 해줘도 됩니까? 사인은 어차피 커봤자 이래요.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아, 범위가 어떻게 되나? t는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6분의 7파이라는 거고요. 자, 이 t를 이제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t를 x로 바꿉시다. t는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양변에 3분의 파이만 나오면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3분의 파이 나옵니다. 3분의 파이 나오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2파이 하면 6분의 파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파이 나오면 6분의 7파이,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타 값의 범위는요, 문제 원하는 답은, 예, 그러니까 1번의 답과 2번의 답은 각각 이렇게 나오겠네요. 됩니까? 조금 귀찮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범위도 만들고 치환도 해야 되고 조금 귀찮은 거긴 한데 실제로 요것만 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도 적당히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자, 두 군이 나왔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두 군의 곱이 얼마다? 두 분의 곱은 음수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두 분의 곱만 구합시다. 자, 두 분의 곱은요, 요 놈이죠.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쌤, 뭐, 그런 건 설명 안 하고요. 그래서 두 분의 곱은 1-2sin제곱 세타고요. 자, 이 놈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자, 2sin제곱 세타. 는 뭐보다? 1보다 커야 되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요,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은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사인 세타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범위가 아주 한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사인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지만 얘가 1이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범위가 어떻게 되나? 아까 2분의 파이부터 봐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문제에서 범위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어디? 파이. 요 안에서 끝내겠다라는 거죠. 자, 요 범위 안에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2보다, 자,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있겠죠, 있기는. 보다 큰 부분은 있어요. 뭐보다? 요거는 색칠 안 하고, 여기는 색칠해야 되겠죠. 어차피 문제에서 범위에 갔다가 있기 때문에. 자, 색칠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는 여기 나오는 x의 값, 여기 나오는 요 x의 값만 찾으면 돼. 자, 여기 있는 이 x의 값. 다시, 1 싸움의 각으로 따졌을 때 2분의 루트 2는요, 45도죠, 45도. 그러면 파이에서 45도 빠지는 거. 이쪽에 45도 나온 거니까. 여기서 45도 빠지면은 4분의 3파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리만 하면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4분의 3파이보다는 작으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x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32번.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일단 20부터 좀 바꿉시다. 내가 얘는 1-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맞죠? 아니죠. 미안합니다. 다 코사인이죠. 그럼 바로 가면 돼. 쌤, 코사인 세타 를 내가 잠깐 t로 넣을게요. 그냥. 그럼 t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돼요. 자, 일단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고요. 요 놈은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미안, t 마이너스 2분의 3t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플러스 4 16분의, 잠깐만요, 쌤이 지금 헷갈렸다. 미안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이거 이놈은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맞죠? 그럼 나가면 마이너스 4분의 9.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계속 정리할게요. t-2분의 3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4분의 36에서 4분의 9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놈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단 모든 섹터가 아니고 내가 t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맞죠? 근데 요 라인의 t의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라인이 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요렇게 구하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지점이거든. 그럼 나는 딴 거 본다 안 본다? 딴 거 안 본다.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 그래프만 쳐다보겠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우리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그래프가 모든 뭐 어떤,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특정 범위 안에서 있는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다 하면 그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이 뭐가 되면 돼요? 가장 낮은 값이 0보다 크면 되죠.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지금 원제에서 원하는 거는 t가 1일 때 값이, 맞죠? t가 1일 때 값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도 돼요. 왜? 얘가 0이어도 무조건 얘도 0보다 클 거고, 얘가 양수면 당연히 얘도 양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정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t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빼기 a 플러스 4분의 27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럼 요거 이해할게요. 그럼 a는 작게 나왔습니다. 뭐보다? 4분의 28보다. 결론적으로 a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